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저번 주에 제가 좀 헤맨 게 있었죠. 몇 번이냐면 35번 문제죠. 35번 문제. 35번의 답은 5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월 또는 연애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기간이 만료되는 게 아니라 기산일을 전일에 만료한다고 민법 160조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날이 아니라 해당하는 날 전일 만료한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하는 전날이죠. 자, 오늘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페이지 13페이지죠. 13페이지 16번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의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및 병이 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5번 안 했어요? 아, 15 못해요? 15 못하겠어요. 15번.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으로기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8례 이할 때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등기는 을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갑이 하고 있죠.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는데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유취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할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뭐할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상태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를 할수 없다는 말이지 갑의 등기 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고요.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문제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때 을에게 갑에게 20년이 되는 순간 또다시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등기 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뭐할수 있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점유 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년마다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그 상대방은 20년마다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지금 을이 병에게 팔았으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수용을 당한 거예요. 수용. 그러면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으니까 이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다만 이때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행사하게 되냐면 대상청구권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을에게 뭐한 바가 있어야 돼요?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5번 보시면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뭐한 바가 있어야 돼요?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0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주의하실 것은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병에서 을로 등기 명의가 변동되면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갑에게 또 다른 등기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있게 되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한 거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뭘 행사해야 되죠?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죠. 일단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건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는데 을과 병의 지분 합쳐봤자 딱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과반수가 아니죠. 따라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죠.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갑을 병의 지분이 동등하지가 않으니까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죠. 물론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니까요.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해요.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5번은 맞는 지문인데 만약에 등기 없이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우리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땅 밑에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전체다. X의 후에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전체다. X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필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만 그 범위가 뭐가 돼요? 인정이 되니까 한 필지라는 보장은 없고요. 따라서 한 필지 토지 전체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도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을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고 또다시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되는 경우 이거 뭐죠?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접촉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여기까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그 범위가 또다시 확장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X죠. 건물은 불법이든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3번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존속하는데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했다면 위법한 거죠? 불법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경매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4번 구분 소유족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라는 말은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고 이때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간섭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간섭상의 법정 지상권의 요건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같은 건 잘 내지는 않습니다. 5번이 답인데요. 나머지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8번이죠. 갑이 그가 소유하는 엑소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엑소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옵니다. 자, 우리가 구분지상권에서 조심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구분지상권에서 첫째 조심할 것은 수목은 제외되죠. 다시 말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하고요. 무엇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 뭐냐면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요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토지 소유자 외에 뭐가 있냐면 지상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갑은 을이 누구죠? 지상권자잖아요.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엑스토지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엑스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거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은 X고요. 3번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권도 전세권도 모든 용익 물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을 간의 을은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무효입니다.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토지 병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어요. 정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담보 설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점.
우리가 지역권에서 중요한 거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뭐죠?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명만 하면 되죠? 한 사람만. 따라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또 실제로 반환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권 세 가지인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지역권 반환 충고권 없고요. 저당권 반환 충고권 없고 유치권도 뭐죠? 반환 충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충고권이 없는 세 가지 물건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요역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몇 사람만 하면 되죠? 한 사람만.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20번입니다.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땅도 건물도 A 건데 건물만 경매가 돼서 B 소유가 됐으니까 B는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B는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B가 이 건물을 다시 누구한테 팔았죠? C에게 팔았죠. 자, C에게 팔아서 C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는데 문제는 첫째, C는 아직 법정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P는 이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냐면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C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B가 계속해서 지상권을 뭐하고 있는 상태죠?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다만 조심할 것은 사용이익은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서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C는 B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C는 B를 대의해서
비합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요. 다시 무엇을 했어요? 이전을 청구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씨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죠. 아직도 누가 지상권자죠? B가 지상권자고요. 4번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직접 설정은 청구할 수 없고요. B를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죠.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C가 뭐는 아니에요. 지상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2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건 맞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또 담보물권적 성격,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거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5번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와 전세금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동영목에서 문제 드렸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날이 예를 들어서 6월 20날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기는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냐면 7월 10일이다. 다시 말하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에 관한 뭐가 이루어졌죠?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6월 30날 설정이 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 7월 10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가 무효라면 병이 뭐가 되겠어요? 2순위가 되겠죠. 그죠? 또 병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시작도 하는 전세권을 미리 등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우리 판례는 요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해되시나요? 꼭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요 을의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2순위로서 을이 뭐죠?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등기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유의하시 바랍니다. 출제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이죠.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 위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전세권의 100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그러면 일단 특징은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기억. 을의 존속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잘 나옵니다. 일단 이유는 뭐죠?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죠.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니은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디귿번,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물론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리을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죠? 답은 일단 뭐죠? 4번이고. 자, 1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요. 무엇도 소멸하게 되죠?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다행히 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사유로 말소가 되면 소멸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전세금. 이때 저당권자는 요 전세금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함으로써 요 전세금에 대해서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 대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배당을 실행할 수 있겠지만 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뭘 실행해야 돼요?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함으로써요?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1번도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2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정했어요. 이건요 비용상환증후권의 포기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뭘 청구하지 못하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 비용을 이유로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한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그 비용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자, 이거 논리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냐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되는 건데 매매대금이나 또는 보증금, 권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지만 뭐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보시면 문제에서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했대요. 그러면 쌍무계약인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죠? 매매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니까 네가 목점을 안 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도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사용하지 못하면 차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인 거죠. 그래서 원래 채권이 뭡니까? 동시항변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이지 유치권이 아니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지는 않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니까요. 4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견해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직접 경락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4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이 건물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유치권자에게 무엇이 인정되냐면 경매권이 인정되니까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된다. 물론 뭐죠? 맞습니다.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하는 거 가능하죠. 자, 우리가 유치권의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보존 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물상대위가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유치 목적물이 멸실돼서 소멸되면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은 즉시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죠?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고요.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은근히 뭐죠? 말 되는 것 같아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 바라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의 건물에 부합됐어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했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이것이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위법인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그 목적물로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으면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이 되면 저당권력이 미치고요. 다른 것은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어디에도 당연히 미치죠? 대지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세계에 나와있지만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과실 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요. 전번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압류를 하지 않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압류를 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을 갖는 제한물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 답인데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따라서 2번 후순위 저당권제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또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3번
동일한 부동산의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 그 우선 변제 순위는 각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선호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 대항력 갖춘 임차인입니다.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말은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는 자연히 상승한다. 이거 우리가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7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주입니다. 이 제3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일단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죠. 유의하실 거 두 가지입니다. 적어볼까요? 제3취득자도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의하실 것은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무리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을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에게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제3취득자가 돈을 갚으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원래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제3취득자는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은근히 시험에 잘 되는 편입니다. 아,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2번 채무자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5.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